최대의 사기꾼 조이팔, 제2의 조이팔 등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 수신 사기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월요일, 탐사전을 온에서는 주식회사 얼음땡이라는 곳에서 추진했던 펀드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한 행각을 한 이성렬에 대한 단독 보도를 했다. 이성렬과 얼음땡 보도로 피해 사실을 알았을 피해자분들을 위해 탐사전을 오는 얼음땡 펀드 사기를 최초 경찰 및 금감원 등에 고발했던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처음 얼음땡 펀드를 고발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참기름을 팔아서 어떤 그 펀딩의 그 이자를 갖다 돌려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사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알아봤죠. 그랬더니 이게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원래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서 은행만이 사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이자를 갖다가 원리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열린공감TV에서 대대적으로 펀딩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이자가 몇 퍼센트고 뭐 이 사업체가 굉장히 건실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한테 이제 그런 걸 요구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금융 사기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정의연대가 많이 활동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금융 사기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그 서울청에다가 고발을 한 사건 이후에 이제 금융감독원에다 고발을 했죠. 얼음땡 피해자들 제보가 많이 왔다고 하셨는데요. 예. 대강 그 피해자 숫자와 예. 그 규모가 예측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한테 여러 명이 이제 증서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1,800만 원 투자했던 사람, 이 2021년도에 이제 1,800만 원 투자했던 사람, 그 다음에 2022년 말에 5천만 원 투자했던 분, 그 다음에 2021년도에 5,600만 원 투자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증서를 갖다 받고 그 다음에 은행 계좌 이체한 것도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확실한 이제 증거를 이제 잡게 된 거고 그 분들을 녹취까지 다 따서 이제 이번에 이제 고발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증거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선라이즈라는 회사를 사람들한테 혼동을 주는 거죠. 신생 업체로부터 창고를 갖다 임대를 받습니다. 그 창고가 얼마냐면은 월세를 3천만 원을 주고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참기를 갖다가 팔면서 수익이 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펀딩을 이제 막 모으기 시작했는데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기존 슈퍼마린 이성렬 40억 투자한 창고도 되찾고 후원해 주신 펀딩 금액으로 1, 2, 3층 사무실 공사를 완료했다. 이 공사비만 제가 알기로는 뭐 수억 원이 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한 10억, 최소 1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정도의 규모가 큰 공사였거든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50억 현물 자산을 가진 회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50억이라는 투자금이 어디선가 왔다는 얘기고 그 상당수가 이제 저희는 이제 이 그 펀딩으로 보는 거죠. 사법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온 이성렬은 얼음땡 펀드로 수십억 원을 모아 재기에 성공했다고 알렸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성렬은 펀드 모집에 대한 기본 지식도 전혀 없었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개념 또한 전무한 채로 오직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금액이 크면 해소하고 공정을 다 해드립니다. 이거 지금 설명회도 없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펀딩을 하려면은 1차 설명회가 있으면서 그 설명회 증서를 다 받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런 절차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해가지고. 절차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펀딩 하시는 건가요? 네. 참고해서 네. 참고를 시민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차고잡고 지금 네. 창고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창고를 오셔가지고 그 직접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입금시키라는 거는 무슨 거를 입금시키라는 거였지요? 그 펀딩을 한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 아니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돈을 입금시키라고 해갖고 저희들은 펀드 다른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은 저기 은행에서 직접 하는 거, 증권에서 직접 하는 거, 네. 해가지고 펀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여기도 어떻나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체제가 이상하네요. 아 그러면은 안 네.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펀딩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저기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들이 온라인 펀드를 한다 그럴 적에는 네. 1차 설명회에 대한 그거를 다 먼저 다 줘요. 설명회에 대한 거를 다 우편으로 다 보내줘요. 저희가 그 펀드를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아 그래요? 네. 설명 가입하고 싶다면 네. 우편으로 보내요? 설명 증명서를 다 보내요. 이 회사에는 이 회사는 어떤 거를 해가지고 앞으로 자산을 늘려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설명회를 다 저기 온라인으로 할 적에는 그렇게 다 주거든요. 오프라인은 할 적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설명회를 듣고요. 아 설명회를 하든가 설명서를 보내든가 그렇게 한다고요? 설명서를 다 보내고 아, 그다음에 그래, 그 그래. 펀드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아 이 펀드는 할만하다 그럴 적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아 이 자산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다 보거든요. 아 선생님 그러면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네. 보증은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증을 어디에서 보증은 어디에서 쓰나 하면은요 네. 증권회사에서 써주는 거예요. 증권회사에서요? 네, 증권회사에서 해갖고 은행으로 직접. 증권이니 뭐니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그럼 이자는 얼마씩 되는데? 그런 체계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장서서 사기 행각을 고발하고 그 결과 현재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과 금감원 등은 심층 수사 중에 있으며 약 6개월여 정도 수사 과정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3년 8월에 8월 그때 27일인가 그때 이제 그 서울청에다가 고발을 한 사건 이후에 이제 금융감독원에다 고발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초에 1월 달인가 이제 그 결과가 왔는데 아 금융사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경찰청에 넘기겠다. 그래서 그 경찰청으로 그 사건을 이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벌써 작년 8월부터 그동안 이후에 많은 피해자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갖고 새로운 증거물을 갖다 가지해서 저희가 다시 정식 고발장으로 지금 지금 이제 방송이 나오는 이제 아마 금요일쯤 저희가 고발장을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탐사전을 온에서는 얼음땡 사기 사건에 대해 보도가 나간 후 2023년 10월 10일 얼음땡은 부랴부랴 금융업으로 등록하려는 시도가 감지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직 등기부 등본에도 반영도 안 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또 하나의 꼼수는 실패한 걸로 추정된다. 이는 유사수신 행위를 금융업만 할 수 있다는 탐사저널 온의 보도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불법으로 자금을 모은 후에 금융업으로 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일까? 펀드 투자를 할 때 일반인들이 주의할 점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님으로서 펀드 사기 전형적인 수법이 뭐가 있을까요?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건 거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금도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금 보장을 얘기하는 순간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정확히 안 쓰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지만 고객들은 받아들이기에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고 금융업 등록과는 상관없이 원금 보장해준다고 자금을 모집하였으면 여전히 불법 유사수신 행위일 뿐이다. 뒤늦게 금융업을 등록하였다고 하여도 여전히 유사수신 행위 범죄의 여부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도 질문을 해보았다. 있는데 저희도 요거 관련해서 뭐 수사를 해라든가 저희는 저희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미 다 해놓은 건이긴 해가지고 탐사전을 온의 취재 결과 금감원에서도 이미 얼음땡의 사기 행각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미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일까?
아직 자기의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계실 텐데 앞으로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일단 제가 제 전화번호 우리 정의연대 제가 사무총장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전화번호로 피해 사실이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지금 피해자들 지금 이미 저희한테 있는 피해자들하고 함께 나중에 피해를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한번 추산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께서는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나중에 피해 회복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얼음땡과 이성열로부터 또는 덧탐사의 강진구 등의 유사수신 홍보 방송 등으로 피해를 봤다면 빠른 제보와 신고로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설마하며 아무리 기다려도 결코 그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펀드 사기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얼음땡 사건의 최후는 철장안이 될 것이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